여기가 벚꽃길이래요. 현재 속도 34, 35, 36, 37. 뚜루룩 앉아있는 고등학생 같은 우리들. 안녕하세요, 예롱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면 라이딩 코스를 알아봤는데요. 인천에 땡리가 있다면 부산에는 둔치도가 있다. 여기는 을속도 서쪽에 있는 둔치도라는 작은 섬입니다. 한 바퀴가 6.7km 정도라 오늘 여러 바퀴 다 회전을 해볼 생각인데 여기 풍경이 진짜 이쁘다고 그래서 엄청 기대돼요. 그럼 한번 둔치도 라이딩 가보실까요? 박수! 하나, 둘, 셋! 둔치도 라이딩 시작! 뭐야 뭐야, 왜 역풍이야?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되나? 와, 얼마 만에 타는 자전거야. 진짜 대박. 안녕 하세요. 붙었습니다. 지금 여기 너무 예뻐서 잠깐 사진 찍으러 멈췄습니다. 완전 황금들녘이에요. 기묘한 묘기를 부리고 있는 후왕님입니다. 갑시다. 아, 너무 이쁘다. 바람 순풍이니까 갑자기 풍경이 눈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헐, 여기 좀 있으면 매화필 것 같은데? 대답은 없지만 혼자 말해봅니다. 둔치도가 제가 열심히 눈팅을 한 결과 봄에 한 3월 말쯤 되면은 벚꽃이 엄청 이쁘게 핀대요. 여기가 벚꽃길이래요. 와, 벚꽃 너무 이쁜데. 역시 착한 사람 눈에는 벚꽃이 보이나 본가? 다음 달에 한 번 더 올까? 쑥? 너무 좋지. 좋아요. 여기 싹 다 벚꽃길이래. 이게 벚꽃 벚나무래. 그니까 강이랑 벚꽃을 한 번에 볼 수 있는데 사람도 많이 없다. 완전 금상첨화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잘 나간다. 헐, 뭔데? 속도 뭔데? 아니, 저 지금 잠깐만. 와, 순풍 이렇게 무섭다고? 저 지금 케이다스 70으로 탄 운동, 만 운동 하고 있는데 속도 30 실화선이 앞에 차가 비상등을 켜고 있네요. 조금 감속해서 갑니다. 감속이 안 된다. 저 차는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아, 차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둔치도에서 교통체증이라니. 나 바로 클립 하나 뺐지롱. 이러다 다시 끼워지면 좀 무서운 거 알지? 안녕하세요. 기분이 좋아. 요즘 익스에 빠진 예롱입니다. 제 대학 가야 돼. 진짜 좋아하거든요. 몇 살이신지? 매화? 헐, 폈다, 폈다. 아니, 여기 진짜 빨리 피네요, 매화가? 헐. 여기는 봄이 일찍 찾아왔어요. 요 며칠 날씨가 진짜 추웠는데, 근데 느낌이 오더라고요. 봄이 오고 있구나. 왜냐면 햇볕이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그 겨울에 따사로웠어. 예사롭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겨울에 볕이 아니라 예사롭지 않았다. 예사? 왜 저래 진짜? 지금 나 따라하는 거지? 제가 평소에 저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봄이 곧 오겠다 하고 확신이 들었는데 진짜 봄이 왔어. 봄이 오는 것이 확진됐다. 봄이 오는 것이 확진됐다. 완치됐다. 겨울이 완치됐다. 코로나 걸렸어. 코로나 파워. 멸코. 코로나 박멸. 우와, 안녕. 거울 속에 나에게 인사. 스탠딩, 제가 스탠딩 자세를 보여드릴게요. 보통 약 10살쯤에 이 자세를 익히게 되는데요.
저는 약 만 20세쯤에 익히게 되었습니다. 오, 측풍 무서워. 측풍에 약한. 그렇지요. 내가 얼마나 센터에서 입 빡빡 깔면서 훈련을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내가 진짜 눈물 머금고 센터라이딩 하는 거 보면 마음이 찢어질 거다. 여러분, 제가 자전거를 잘 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제가 진짜 운동신경도 없고 완전 몸치거든요. 근데 지금 자전거를 이만큼 타고 있는 거 솔직히 기적이에요. 맞지? 기적이라고 합니다. 다음부터 같이 안 타야겠다. 그동안 즐거웠다. 안녕. 네. 허, 여기 교통체증이 있는 곳이다. 바로 클릿을 뺐고요. 추락은 직진 안 돼. 어? 아, 여기 우리 처음 왔던 데 아니야? 헐. 한 바퀴 돌았어. 한 바퀴 더 돌자. 아, 이제 다시 역풍 구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섬을 한 바퀴 타니까 좋은 게 역풍, 순풍, 측풍 다 느낄 수 있어요. 계속 순풍이면 좀 재밌는데 그것도 계속되면 약간 지루한 거 알죠? 사이사이에 역풍이 있어줘야 아 진짜 순풍일 때가 좋은 거구나 하고 순풍 나왔을 때 더 좋고 그렇죠. 마치 우리네 인생처럼. 이제 역풍 구간 지나서 측풍 구간. 헐. 좀 전에 인사했던 분들인데 너무 잘 타십니다. 엄청 잘 타시네요. 부럽다. 측풍일 때는 레버를 땅으로 이렇게 민다는 느낌으로 밀면서 타시면 좀 더 잘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그 배 누르면 I love you 하는 곰돌이처럼 인사봇입니다. 여기 진짜 좀 느낌이 부산이 아닌 것 같아요. 부산이 아닌 것 같고 뭔가 시골길 달리는 그런 느낌? 근데 도로포장 상태가 좋아요. 곳곳에 홀이 있긴 한데 뭐 그 정도야 영도길에 익숙해진 저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겠죠. 허세킹이었습니다. 둔치도 코스는 지금 두 바퀴 채 타고 있는데 와 이거 진짜 열 바퀴 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좋습니다. 여기 딱 꺾으면 이제 순풍. 오예. 믿을 수 없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바람의 힘이 이렇게 컸단 말인가. 스프린트를 한번 쳐볼까요? 현재 속도 34, 35, 36, 헐! 37. 속도 한번 봐봐봐. 지금 속도 42. 42. 헐. 43. 지금 잠깐 멈춰서 한번 쉰다고 푸왕님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역방향으로 돌아서 푸왕님을 찾겠습니다. 어디 갔느뇨? 지금 뭐 그렇게 빡세게 밟고 있지도 않은데 속도가 28... 어? 하이 헬로? 아니 나 잠깐 쉬는 사이에 다시 역풍 구간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바퀴고요. 오늘 한 다섯 바퀴 돌까 싶었는데 일단 세 번째 바퀴 돌고 국수를 먹을 거예요. 여기 안에 둔치국수라고 국수집이 있대요. 오, 헐! 거기를 가보겠습니다. 그래도 둔치도 안에 밥집도 있고 국수집도 있어요. 아니 그게 그건데 밥집도 있고
카페도 있어요. 좋은 점,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어디서 출발하더라도 15분 안에 갈 수 있다. 왜냐? 한 바퀴가 15분 걸리거든요. 약간 투어 온 것 같다. 부산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런가 봐. 여기다! 서행! 서행! 아, 이거지! 방금 클립 빼는 사이에 다 없어졌어. 아, 저긴가? 아닌가? 어째서 나 혼자 있는요? 아, 여기 있다. 너네 짖지도 않고 진짜 얌전하구나. 귀요미들. 지금 둔치국수에 왔습니다. 주문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긴 진짜 신기한 곳이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먹겠습니다. 만두만 나오면 딱 되는데. 옳소, 옳소. 뚜루룩 앉아있는 고등학생 같은 우리들. 행비야, 날씨 지긴다. 맛있어. 풍짝, 풍짝, 풍짝. 자, 이제 카페에서 나와서 출발합니다. 다시 출발지로. 아, 진짜 너무 이쁘다, 여기. 여기 이 국수집이 방개탕이 진짜 맛있어요. 국수는 뭐 맛있네 하는 정도인데 방개탕이, 아, 미쳤다. 방개탕 먹으러 또 오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옆에 카페가 있는데 카페는 원래 계획이 없다가 그냥 갔거든요. 갔는데 아, 완전 친절하시고 분위기 너무 좋고 햇살 진짜 좋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자전거 타고 오시면 음료가 4,000원입니다 프라페가 4,000원이에요 와, 날씨도 너무 좋고 풍경도 좋고 바람도 좋고 진짜 최고다, 최고. 확실히 저는 자전거를 탈 때 제일 자유로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요. 아직 시즌1 안 하신 분들 이제 밖으로 나오십시오. 안장 위에 오르셔야 할 때입니다. 뭐야, 벌써 도착. 안 빠지면 안 빠지면